강의의 3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미, 감동, 정보. 근데 재미라는 게 말로 재미있게 한다는 게 뭐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뭐 많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손쉽게 하는 방법들이 조금 아까 가지가 나오는 그 장면이 웃게 만드는다. 웃는다, 웃으면 사람이 긴장이 좀 해소가 되고. 네, 그게 아이디어가 좋았고요. 네, 내려가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지지만 가지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강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저작권을 상당히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개인 사이, 개인일 때와 이 건가라는 이 공공기관에 소속된 강사일 때는 문제가 한번 달라지거든요. 그 저작권 없는 걸로. 그렇죠. 저작권이 프리인 이미지를 찾으셔야 돼. 네. 그때 말씀드렸죠. 저작권 프리 이미지 찾는 방법 2단계예요. 일단 우리나라 그 이미지들에는 저작권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찾는 게 유리하다. 가지면 그 영어 모르는데 영어 공부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네이버 가서 네이버 영어 사전 가서 찾으니까 에그플랜트가 나와요. 그 중에 에그플랜트 중에 아이고 이런 방송 사고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이 저작권 왜 그냥 하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영역 분류된 거. 그 부분을 쓰시면 크게 문제 되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검색한 거 물론 접하 주실 수 있어요. 가질 게 많죠? 이왕에 하실 때도 살짝 움직이는 이미지 혹은 재미있는 이미지 이런 거 아마 이런 것도 괜찮죠. 이런 이미지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도구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그리고 저작권 프리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다는 거죠. 예, 하는 전환 항상 그거 예, 내려가세요. 영상을 찍었을 때 강사의 시선은 정중의 시선과 일치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여기 영상 하나 나왔죠. 영상을 볼 때 영상이 또 틀어지고 있는데 사실 조그만 모니터를 근데 수업할 때 장면이 이래요. 수업할 때 보면 제 노트북에서도 이게 돌아가죠. 근데 제가 이걸 봐야 될까요? 여길 봐야 될까요? 여길 봐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선생님은 어디 쳐다보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선을 일치시켜야 된다. 다음 여기 이 스토리 굉장히 좋으네요. 스토리를 그 긴 스토리를 다 외셨어? 이야 대단하셔. 그리고 요거 것도 그때 뭐 팁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좀 움직이는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 이런 걸로 시선을 끌어주시면 좋겠다. 여기 다섯 개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 화면에 오리 얘기할 때는 오리가, 토끼가 할 때 토끼가 이렇게 예, 화면 구성이 더 되면 어떨까? 근데 그때 그 이미지들이 좀 움직이면 좋겠다. 움직이는 이미지 찾는 방법 다시 위로 잠깐 가주세요. 단어 뒤에다 뭘 붙이면 된다? 애니메이티드 GIF로 검색하시면 별의별 움직이는 이미지를 사실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게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화면 전환하고 버퍼링 되고 이랬는데 그냥 움직이는 애니메이티드 GIF 쓰시면 그냥 바로 여기서 용량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돌아가니까 이거는 다 이용하시면 큰 재산 됩니다. 애니메이티드 GIF, 움직이는 GIF다. 파일 형식이. 네, 다음. 네, 내려가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동물학계 이야기 상당히 좋은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지? 하고 메모를 하려고 보니까 파워포인트도 없고, 그래서 요거 출처를 표시해두면, 저 이야기 나도 좀, 도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검색해 볼 수 있게 출처를 표시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 PPT의 다섯 가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다섯 가지 이상 항목은 화면 분할을 그 파워포인트를 나눠주시는 게 좋다. 한 화면에 10개가 아까 들어가요. 8개. 그 가드너의 다중지는 8개가 들어가는데 8개가 들어가면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476-2391 4장. 그 왜 그러냐? 이 4개가 가장 기억하기 좋은 그 8개가 한 화면에 나와버리면 분산이 뇌가 분산이 된다. 그 4개 정도가 적절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19 우리 수칙 4대 수칙이 있습니다. 자, 생각나십니까? 마스크. 뭐 마스크 그다음에 손 씻기. 거리 빙고하고 거리 두기. 근데 4개니까 왜 이런 거예요? 만약에 10, 코로나 수칙 10가지라고 해봐. 방역대책 공부에서 10가지라고 봐. 그거 왜요? 못 외워요. 근데 우리 수술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래? 반복해서 4가지 하니까. 제 바보 같은 게 지하철 이용 10대 수칙. 10대 수칙? 아이고, 뭘 왜 이렇게. 그건 뭐, 괜히 낭비예요. 그래서 하는 구성 하실 때. 4개, 5개 이상은 넘지 않는 게, 5개 이상 넘어가면 화면을 아예 나눠주셔라. 네. 그래야만 집에 갈 때 자연 친화지는 몇 가지, 대인관계지는 몇 가지 하지, 지금 8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있으니까 8개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학습을 도모해야 돼요. 센터에 여기 학부모님들 오시면 그거 뭐 적어가지고 가서 적어가지고 가서 집에서 가서 볼 것 같아. 아예 볼 시간 없어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 충분한 그 완전 학습이 가깝게 일어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유나 맞나요? 윤하. 아, 참. 윤하. 윤하. 그러니까, 그럴 때 윤하를 모르면 이제, 모르는 분들에게 얼굴은 또 알 수가 있다. 저는 윤하가 누군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이왕에 소개하는 면은 이 사람을 소개하는 대상으로 선택했을 때는 뭔가가 뭐 좀 어필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많은 가수 중에 싱어송라이터로서 대단한 많은 콘텐츠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평범한 괄목할 만한 다 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거죠. 아니 저는 모르거든요. 다 안다. 이 엄마들 다 안다. 아 민망해. 유나를 몰라. 유나라는 것은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트로트도 아니고 발라드도 아니더라고. 뽕짝이. 그 벌써 이제 빨간 그 카세트 파는 거 아시죠? 그거에 할아버지도 저는 그게 제일 많이 팔았더라고. 죄송해요. 유나를 몰라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 파워포인트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실 때 획기적인 정보가 있느냐 그러면 감동을 주냐 아니면 재미가 있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누나를 택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고 어필하시든지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런 노래를 이 사람이 다 썼어요. 오 그렇구나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네. 네. 이렇습니다. 일만, 그리고 이제 여기 영상에서 뭐 좋아하는 일들을 꾸준히 노력하는데, 꾸준이라는 말보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좋아하는 일을 1만 시간 하게 되면, 성공하게 된다. 전문가가 된다. 여기 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 고르셔서, 연령대가 뭐 60이다 그러면 이미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날 때 경우의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시작입니다. 진짜 경쟁성 태어날 때 경쟁률 3억 대 1이었죠. 반에서 1등, 전교 1등, 부러울 것 없어요.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일 뿐.
1만 시간 즐겨하면 나도 최고 전문가. 태어날 때 경쟁률 상, 태어날 때 경쟁률 상업 1위였죠. 안에서 1등, 동료 1등, 부러울 것 없어요.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일 뿐이죠. 1만 시간 즐겨하며 나도 최고 전문가. 전개해 주시고요. 네, 그 현직 영어 선생님이신데 이제 노래를 불러주시 저희 정성값다는 말씀이 워낙 그 교회원이라서 노래를 잘하셔요. 이 노래에서 1만 시간의 법칙 하는 거하고 경쟁 상대, 아까 경쟁 상대 언급이 나왔었잖아요. 맨 끝에 부분에. 근데 우리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경쟁의 상대든 칭찬의 대상이든 그 기준을 어디에 둔다? 자신의 과거에 둬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의 변화거든요. 건강의 졸립 목적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 빛나게 다 3억대의 경쟁을 뚫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의 공통점. 누구도 좀 내용을 신선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이 세 사람 쭉 하고 그 다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화면에 구성됐으면 좋겠다. 어디다 놓는지를 딱 정확하게. 네, 내려가실까요? 사진들도 여기 다음에 네, 여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15분인데 왜 15분이냐? 15분이 사실은 이게 하루에 1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1440분이거든요. 그 100분의 1이 14.4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분의 1을 가장 소중한 사람과 그 투자를 못하겠느냐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요. 그래서 15분 이야기가 이게 좀 설명으로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들 막 바쁘게 막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헉헉거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 눈에 띄는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15 minutes 그 함께하는 15 minutes 움직이는 이미지도 검색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15 minutes animated GIF 그러면 15분 뭐 움직이는 영상. 다음 요거는 이제 같이 읽는 거. 같이 읽어. 시작.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 이게 뭘 패러디한 거예요? 좀 익숙하죠, 좀. 이순신 장군 총 맞고. 네. 일본 외국인들한테 총 맞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등을 보이지 마 이렇게 패러디한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따라하다가 왠지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15분간 지켜야지 15분간 지켜야지 그게 아니고 15분간 아이에게 뭘 보여야 되는데 등을 보여서 안 된다는 거죠. 몸으로 지각하죠. 제일 잘 외우는 게 몸으로 지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치매 걸리셔서도 치매 걸리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지? 몸으로 읽은 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리 때문에 여기 좀 보이시나요? 네. 제가 엄지손가락 이렇게 된 거? 네. 이렇게 요 정도 거리가 머리 잡고 이렇게 요 정도 거리는 울리지 하울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근데 습관이 되면 근데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마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막 계속 빼고 공통적인 게 지금 우리 심화 가정으로 발성 연습이 좀 들어가요. 구성.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목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배로 말하는 것 같아요? 배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성이고 두성이라고 하는데 배나 두성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지치질 않는데
목으로 계속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나중에 지쳐요. 그 톤이 일정하고 그래서 성악한 분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연합성가대에 그 대학생 형이 그렇게 두성발성을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것 때문에 덕분에 이제 조직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두 시간, 세 시간 강의해 보세요. 목이 확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 걸 잡고. 그다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살펴보자. 뭐하고 재미있는가, 감동적인가, 관목하죠. 뭐 아니 내가 오늘 원격을 잘했다. 아 그거였네. 그거 내가 안 됐던 게 그거에서 다시 한번 하셔서 그것만 좀 보충이 되면 다음 주부터 가능하죠. 줌으로 막대기 누가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여기서 오늘 줌을 하시면 뭐냐면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걸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요런 시스템으로 가면 된다. 다섯 분 정도 선착순 마감해. 그리고 들어 저기 아는 분들 시간 주신 분들 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다섯 분 선착순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여기 보고 안 하잖아요. 눈 강사도 눈을 볼 때가 있는 게 다섯 분 하고 그러면 제가 제일 꽂혀 있는 말이 예방 상담이에요. 뒤치다꺼리 상담.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사복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뒤치다꺼리. 그러지 말고 뭘 하자. 예방하자. 오늘 그 여태까지 지금 내강자가 이제 이 내강자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저는 강동의 행복 지수가 반드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 그리고 옷 예쁜가요? 네. 네. 청년 같지. 청년. 네. 머리하얀. 아 머리하얀 참 고맙습니다. 이거 신경 써서 의상으로 구입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자료 출처 있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보통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이미지 출처는 자료 출처를 쓰는데 네.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자료 출처라고 아 취지가 네. 저작권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내가 집에 가서 와 저거 좋다 내용이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그 선생님 학부모님이 그랬을 때 아, 그래서 거기 전부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막상 그 강의 끝나고 학부모님들한테 그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 참 안 나와요. 억지로만 한 두 개 세 개 나오거든요. 익숙해지시면 그게 걸리겠지만 안내 더 공부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죠. 네 또 질문.